등기수열 AN에서 제3항이 등기수열이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제3항이 6이다. 제6항은 48이다. 자, 잘 봐요. 일단 이 두 개를 쳤다는 거는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할 수 있게 준 거죠. 뭐 A3이 6이라는 건데 이거는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두 번 곱한 게 6이다. 뭐 이런 얘기고 A6을 줬는데 얘는 첫 번째 항에서 R을 몇 번 곱한 거야? 다섯 번 곱한 게 48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또 나눠. 여기서 이거 나누면은 R에 몇 수 남는 거예요? 3수 남을 거고 48에서 6 나누면 몇이야? 8이잖아요, 8. 그럼 뭐야? R이 몇인 거예요? 2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되죠, 4. 그럼 첫 번째 항은 몇인 거야? 2분의 3이다. 이걸 준 거예요. 등기수열 AN의 첫 번째 항과 R을 주기 위해서 저거 두 개를 준 거죠. 그래놓고 내려오지 뭐하라는 거냐면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그냥 A1, A2, A3 더하는 게 아니라 항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제곱을 때려버렸어요. 근데 봐. 내가 아무 등기수열 써볼게. 1, 2, 4, 8, 16, 땡땡땡. 이거 등기수열이죠. 맞아? 내가 이거를, 이게 AN이었다 칩시다. 내가 이거를 AN 제곱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임마 제곱되면 1이죠. 제곱되면 4고, 제곱되면 몇이야? 16되고 제곱하면은 64되고, 제곱하면은 몇씩 나오겠죠. 256인가? 하여튼 그러면은, 얘는 공비가 몇이었어? 2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 공비가 몇으로 바뀌어? 4가 돼요. 자, 또 한번 실험해볼게. 자, A, BN이 예를 들어서, 3, 6, 12, 24 이랬어요. 등비수열 맞았냐? 맞죠? 20곱 해줘가지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쌤이 제곱을 했다 칩시다. 얘 제곱하면 몇이야? 9대죠. 얘는 제곱하면요? 36대죠. 얘 제곱하면요? 144대고요. 뭐시 블라블라 되겠죠? 첫 번째 항이 3이었는데, 어떻게 됐어? 3에 제곱으로 바뀌었고 얘가 공비가 몇이었어? 곱하기 2였는데 지금 공비가 몇이 됐어요? 3이에요. 어? 공비가 제곱되는 건 거야. 한 번만 더 실험해볼게. CN이 3 하지 말자. 2, 6, 18 뭐 블라블라블라예요. 그럼 내가 CN 제곱을 하면 뭐냐면 얘 제곱하면 몇인데? 4, 얘는 제곱하면은 36, 제곱하면 뭐 나오겠죠? 일단 얘 제곱됐고요. 얘 공비 원래 몇이었어? 3이었는데 얘 공비 몇이 돼? 9, 제곱되는. 등비수열은 제곱해도 등비수열을 유지하고요. 첫째 항도 그냥 제곱돼 있고 공비도 제곱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그게 일반 항을 풀어도 사실 풀리긴 해요. 자, 일단 이 성질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 그럼 내가 AN은 일단 일반항을 써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2분의 3 곱하기 2의 n-1승 이게 원래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제곱해서 합하겠다는 거는 일반항이 전체적으로 제곱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거 제곱하면 일단 몇인데? 4분의 9가 되고 이거 제곱하면은 n-1승에 그냥 제곱 이렇게 써놓을게요. 곱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내가 이거 뭐라 쓸 수 있는 거냐면 4분의 9에 2의 2승이 몇인데? 4의 n-1승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 그럼 뭐야? an에서는 이게 첫째 항이고 얘가 공비였지만 an 제곱에서는 얘가 첫째 항. 다시 말하면 2분의 3을 제곱한 게 첫째 항이 되고 2를 제곱한 4가 공비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구할 수 있겠죠. 첫째 항이 4분의 9고 R이 4고 10개니까